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인권 탄압 문제. 전 세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하면서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좀 이념적으로 번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대중 외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외교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소위 국제사회를 정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국익을 위해서 국가들이 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냉혹한 사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인권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좀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인권 외교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2일 EU, 미국, 캐나다, 영국 이 네 국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노역 등 인권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른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을 교화의 목적으로 집단 수용소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 고위급 관료들 4명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EU 국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자산들을 모두 동결을 하고 또 EU 국가들을 방문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과의 거래도 금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2명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단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했죠. 영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함께 단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했죠. 중국에 와 있는 EU 대사를 불러서 초치했습니다. 이 초치라는 것이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할 때 그 나라의 대사라든지 공사, 이렇게 외교관들을 불러서 항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도 EU 의회의 의원 5명을 포함해서 10명에 대해서 똑같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사건을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스웨덴이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초치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이후에 나흘 만에 있었던 일이죠. 사실 유럽하고 중국은 지난해 12월에 포괄적 투자 협정, 즉 Comprehensive Agreement of Investment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 이것은 비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체결하는데 협상만 해도 한 7년 가까이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비준하는데 또 7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했다라고 여겨지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협정이 제대로 비준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면 은근히 체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한테는 희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월 24일 H&M이라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의류회사가 있죠. 네, 스웨덴의 다국적 의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갑자기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의해서 주도가 된 이 불매운동이 이제 웨이보 같은 SNS를 통해서 막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면서 그리고 중국에서 옷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래? 꿈깨!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H&M에서 자기네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오는 혹은 강제 노역과 관련된 그 어떤 면화도 쓰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낸 것은 벌써 한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3월 24일에 불거진 것이죠. 물론 이 불매운동에 포함된 제품들이 H&M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나이키라든지 또 버버리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유독 이 H&M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왜 하필 H&M이 집중포화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H&M이 중국 정부하고 큰 끈끈한 유대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곧 다가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웨덴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외교적으로 껄끄럽거든요. 스웨덴이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를 했죠. 근데 이 H&M의 경우 상당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경악스럽게 한 것은 이게 단순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라든지 JD.com 같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H&M의 온라인 스토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텐센트 같은 제품에서 이 H&M의 앱이 완전히 사라져서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온라인 지도상에서 H&M의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셀러브리티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들이 뭐 H&M 뭐 거부한다, 뭐 보이콧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라고 하죠. 흐리게 네, 상표를 지웠다고 하네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게 정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노르웨이 연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우리도 사드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NBA가 또 이런 곤혹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중앙정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발적인 것이다 말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믿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슬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유수의 띵크탱크라든지 그리고 AP의 르포에 따르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주민의 약 100만 명 정도가 이 강제 수용소에 집단적으로 수용이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증언들도 많았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중절 수술을 강제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불임 수술까지 시켰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보도라든지 보고 또 증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접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자신들의 투자 회사들이 이러한 강제 노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신장 지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죠.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강제 노역은 이런 인권 탄압의 일부이자 재교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노예 제도를 이야기할 때 봤다시피 이 면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별 기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착취를 하기가 딱 좋은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신장 지역에서 나고 있는 면화가 중국 전체에서 나고 있는 면화의 약 84%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아마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이미 신장 지역에서 들어오는 면화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강제 노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하고 몰수를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곳도 미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 즉 USMCA에 따르면 노동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치를 단행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동노동이라든지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것은 아동노동 혹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명기를 하라는 그런 법안을 EU 차원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ESG 즉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중요시되고 있는 마켓 환경에서 글쎄요 강제 노역을 이용한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다 라고 명기하는 것은 회사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재래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 들어서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외교관들의 외교 방식을 전랑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랑은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했었던 이른바 애국주의가 담뿍 담긴 중국판 람보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특히 젊은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아치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올리젠입니다. 이 자올리젠이 자신의 SNS를 활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두고서 너희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면서 우리한테 무슨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니네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호전적인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섯 개국이 맺고 있는 정보 공유 동맹 Five Eyes를 두고 Axis of White Supremacy 즉 백인 우월주의 축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인 제국주의의 재래를 자꾸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벳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인권 탄압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인권 탄압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노력을 한 라는 점이죠. 바로 이런 민주주의 가치가 상당히 다른 것인데요. 사실 가장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것은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벳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종차별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정책들이 이 외교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다문화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와 그리고 한족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서 매력 경쟁을 하는데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 때문이죠. 사실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중국을 넘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분명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간혹 유럽은 사민주의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이 미국보다 있기 때문에 한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의 이슈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함께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북한과 수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조금 덜 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럽의 진보 철학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럽이 통합의 과정을 시작하면서 유럽의 정체성으로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권 문제죠. 지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티벳에서 시작된 이 인권 문제가 미국 그리고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로 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지난 2018년 북한과의 훈훈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유럽이 생각보다 상당히 차가운 태도를 취했었던 것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까지 확장해서 인권 외교의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